지내셨습니까? 인생살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하면은 우선순위를 잘 정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신발부터 신고 양말을 신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너무 이상하죠? 겉옷 입고 속옷 입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세상 모든 일은 먼저 해야 될 일이 있고 나중에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똑같이 다 했어도 그 순서 하나가 바뀌면 엉망진창이 돼 버릴 뿐만 아니라 아주 심각한 결과가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여기 전신에 암이 번져서 뭐 암이 없는 데가 없어요. 말기 암 환자입니다. 통증도 아주 심해요. 잠도 못 잡니다. 그런데 여기 와서 놀랍게 좋아지기 시작을 해요. 어떤 약을 먹은 것도 아니고, 진통제를 먹은 것도 아니고, 눈곱만큼이라도 멈춰 있든지 조금이라도 좋아진다. 이건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허리가 조금 아파요. 그래서 서울에 가서 허리를 수술하고 온다는 거예요. 제가 너무 불안했습니다. 여기서 좋아지는 것은 어떤 음식 하나, 효소 하나, 공기 하나, 운동 하나, 무슨 찜질 하나 때문에 좋아지는 것은 아니에요. 모든 것이 하여튼 통합적으로 모아져서 약을 끊고서도 조금씩 좋아진다는 것은 그 자연의 에너지에 딱 맡기기만 하면은 눈곱만큼이라도 좋아지면 그게 모아지면 치료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전신에 번진 암이 허리가 조금 아픈 게 중요해요. 암이 치료되는 게 중요해요. 암이 치료되는 게 중요하잖아요. 허리는 뭐 그거 아파서 죽는 병은 아니에요. 조금 불편한 것이지. 그래서 이제 막 가닥이 잡히는데 그냥 킵 고잉 하면 너무 좋겠는데 간다는 거예요. 공기 하나만 나빠도 딱 꺾이는 걸 많이 봐요. 저처럼 건강한 사람도 이 좋은 데에서만 살다가 서울 한번 가면 이 공기 때문에 머리가 너무너무 아파요. 하물며 그 말기 환자가 공기 속에 들어있는 미세 중금속이라고 하는 독소를 맡으면서 멀쩡하면 또 이상할 거예요. 근데 뭐 자유의지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뭐 어떻게 계속 붙잡고 있겠어요? 같습니다. 걱정이 되는 거예요. 한 달이 지나도 너무 걱정이 돼서 중간중간 전화를 해보는데 안 받아요. 더 불안해. 그래, 계속 전화를 해도 안 받아. 결국은 나중에 돌아오는 소리는 한 달도 되지 않았는데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뭘 놓친 거예요? 우선순위를 놓친 거예요. 무엇을 먼저 치료해야 될 것인지, 지금 내 인생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요걸 놓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인생에도 운동에도 중요한 것은 우선순위 법칙이다. 우리 중요한 것 같습니까? 그냥 운동 하나도 우선순위가 잘못되면 열심히 했는데 그것 때문에 몸은 더 망가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모든 이 세상의 원리는 우선순위, 무엇을 먼저 하고 무엇을 나중에 해야 되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 운동에도 순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유산소 운동을 먼저 하는 게 좋을까요? 이 역기를 드는 무산소 운동을 먼저 하는 게 좋을까요? 유산소 운동을 먼저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 그게 맞다고 생각하면 손좀 들어보세요. 무산소 운동을 먼저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손 들어보세요. 하여튼 나뉘어졌는데 심각한 문제예요. 이 강의 안 듣고 갔으면은 적은 숫자보다도 많은 숫자가 큰 손해를 볼 뻔했습니다. 거꾸로 알고 있어요. 자, 또
근육이 우리 몸에는 이렇게 굵은 근육이 있고 잔 근육이 있죠. 굵은 근육이 나오려면 무거운 걸 들어야만 됩니다. 잔 근육이 나오기를 원하면 좀 가벼운 것을 가지고 많이 들어야 돼요. 어떤 근육이 나오는 운동을 먼저 하는 게 좋을까요? 굵은 근육이 나오는 운동을 먼저 하는 게 좋아요? 아니면은 잔 근육이 나오는 운동을 먼저 하는 게 좋아요? 네? 잔 근육 손 들어 보세요. 대부분 여기 안 왔으면 큰일 날 뻔한 사람들이 모인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과학적인 결과는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강의가 중요합니까? 예, 제 얘기가 아니에요. 운동 생리학자들이 연구 결과를 발표한 내용들만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운동하는 것도 내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는데 그래서도 빨리 죽을 수도 있어. 진짜입니다. 그래서 운동뿐만 아니라 인생도 그냥 내 생각대로 살아가면은 자기는 잘 살았다고 그러는데 한평생 다 살고 숨 넘어갈 때 솔로몬처럼 대부분 뭐라고 하고 죽어요?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한평생 다 살고 이말 한마디 하고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너무 늦었어. 좀 일찍 깨달았으면 우선순위를 잘 따져서 했을 텐데. 그래서 오늘 이 강의가 우리들의 건강과 우리들의 인생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운동을 하는 것을 잘 분석을 해보면, 이 보통 가만히 앉아 있을 때도 숨을 쉬어요, 안 쉬어요? 쉬지요. 가만히 앉아 있어도, 즉, 안정시에 산소를 우리는 들이마시는 그 양이 있겠죠. 가만히 누워 있으니까 많은 양의 산소는 아니지만은 분명히 최저 수준의 산소를 우리는 들이마셔요. 이것을 안정시 산소 섭취량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제 막 운동을 해, 막 달려. 그러면 숨이 차지요. 가만히 있다가 막 달리면 이 엄청난 에너지를 이 근육에서 만들어내야 될 텐데 그 많은 에너지를 근육세포에서 만들어내려면은 여기에 피가 흘러가서 포도당도 근육세포 미토콘드리아에 공급이 돼야 되지만은 얘가 ATP 에너지로 태워지려면 그만큼 산소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 가만히 있을 때 포도당을 태우는 정도의 산소하고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많은 산소가 필요로 되겠죠. 그런데 이게 갑자기 산소 한 주먹 들이마시던 상태에서 10주먹 들이마시는 상태로 올라갈 수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운동 안 하다 한번 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그냥 입에 거품 풍면서도 달려. 달리다가 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좀 산소를 조금 필요로 하던 상태에서 많이 필요로 하는 상태까지 좀 적응 시간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걸 어떻게 한 스텝에 올라가요? 이것을 우리는 준비 운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부분 자기 혼자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준비 운동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운동은 좋은 거야. 그래서 마음이 급하니까 빨리 만보를 걷자. 만보에만 초점을 맞춰요. 준비 운동은 시간 낭비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자동차 수명도 특별히 이런 겨울에는 급하다고 그냥 시동 걸자마자 푸릉 하고 운전을 떠나는 사람하고 한 5분 정도 워밍업을 하면서 이제 속도를 내는 운전을 하는 사람하고 자동차 수명에 관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엄청나게 관계가 있습니다. 그냥 달리면은 이 엔진이 달아오르기도 전에 전속력을 날리면은 무리가 가요. 그런데 달리지는 않지만 서서히 워밍업을 하면서 이 엔진의 열이 아무리 빨리 달려도 이제 괜찮을 만큼 그 정도 열을 올리는 데만 시간을 좀 주고 부하를 걸지는 않은 상태에서 워밍업을 해주면 웬만하면은 망가지질 않아요. 우리 몸도 똑같은 기계입니다. 그래서 앉아 있다가 전속력으로 달릴 때까지는 갑자기 달리지 말고 살살 내 몸이 준비를 할수 있도록 열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준비 운동을 5분 내지 10분 정도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분명히 무리가 되는 운동을 하고, 운동을 했는데 어디가 삐끗하고, 운동을 했는데 쩔뚝거리고, 무릎 관절이 막 나가는 사람, 그리고 근육이 막 뭉쳐가지고 쩔뚝거리고 아프다고 하는 사람, 안 한 것보다 엄청나게 손해보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 때보다 큰맘 먹고 운동해야지 하고 나갔다가 그런 결과를 맞이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어요, 없어요? 인대 나간 사람도 있고 근육 파열된 사람도 있고 별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전속력으로 달리기 전에 워밍업을 해줄 때는 전속력으로 달릴 때 필요한 산소만큼 내 허파가 아직 준비를 못한 거예요. 그만큼 들이마시지 못해. 얘도 서서히 서서히 달아올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준비 운동하는 동안에는 산소가 내 몸에서 쓰는 것보다도 결핍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자기가 에너지 쓰는 것만큼 산소를 들이마실 수가 없어, 어느 누구래도. 그래서 아파요. 갑자기 달리면 여기가 아프고 너무 힘들어요. 그걸 최대한 줄여가면서 이렇게 적응할 수 있는 운동, 이것을 우리는 준비 운동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호흡도 이제 어느 정도 가다듬어졌고, 이만큼 많이 산소를 들이마실 만큼 허파도 이제 점점 이제 깨어났어요. 그러면 드디어 본 운동을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달릴 수 있는 한, 자기가 빨리 걸을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본 게임을 하는 거예요. 이제 한 30분 내지 한 40분 정도 자기가 할수 있는 한 제대로 된 운동을 해 주는 것인데, 그때는 이제 어느 정도 적응이 됐기 때문에 숨 쉬는 것도 뭐 죽을 정도는 아니죠. 그렇게 달려도 어느 정도 이제 호흡이 잘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본 운동을 한 다음에 또 많은 사람들이 잘못하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운동을 하다가 자기 목표치 달성했다 그냥 주저앉아, 그냥 드러눕어버려.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굉장히 많아요. 그럼 어떤 결과가 벌어질까요? 지금 내 몸은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지금 만들어내는 상태입니다.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그만큼 많은 산소도 지금 들이마시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멈추면은 에너지를 안 만드는 거죠. 에너지를 안 만드는데 피는 근육세포에 다 모여있지. 그 많은 막 산소가 계속 들어오지. 그러면은 내 몸에 필요한 산소보다도 더 많은 산소가 내 몸에 남아있어요. 산소는 부족해도 문제지만 넘치면 가장 큰 독극물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달리다가 이제 멈추기를 원하면은 요걸 좀 스무스하게 비행기 착륙하듯이 서서히 내 몸이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주면서 멈춰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무슨 운동이라고 불러요? 예, 바로 이 마무리 운동, 정리 운동이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아주 신사적으로 운동하는 사람들 거의 없어. 그냥 달리고 멈추는 것이지. 그래서 운동을 제대로 하려면 준비 운동 한 5분 해주고, 본 운동 한 4, 50분 해주고, 그리고 마무리 정리하는 운동 한 5분 정도 해주는데, 특별히 마무리를 질 때에 우리 몸속에 과산소 상태가 돼요. 그것도 산소가 쇠까지 녹슬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갑자기 멈추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현기증이 나서 쓰러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달리다가 아무리 전문적인 마라톤 선수, 100m 달리기 선수도 그냥 골이라면서 1등 했다고 바로 들어오는 사람들 없죠. 한 바퀴부터 도는 거예요. 살살 돌면서 내 몸을 적응시키는 것을 아마 보셨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준비 운동을 왜 하는지를 좀 배워야 돼요. 해라 해서 왜 해야 되는지 이해를 못하고 하려고 하면 힘들어요. 이건 율법주의자입니다. 그냥 하라고 하는 것밖에 몰라. 왜 그것을 하라고 했는지,
나에게 가장 그것이 좋으니까 하라고 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고 하면은 가르쳐 주신 분에게 감사하겠죠. 야, 이거 몰랐으면 내가 평생 얼마나 손해를 보고 살 뻔했어. 야, 정말 좋은 거 배웠다. 난 너무너무 잘 산다. 그런데 이게 왜 좋은지는 안 듣고 해라 하는 말만 듣고 뭐 그냥 높으신 분이 하라고 했으니까 해야 된대. 인상 쓰면서 해. 이건 안 한 것보다 그때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더 손해를 봐. 신앙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이 고기 먹지 말아라. 그래서 왜 먹지 말라고 했는지를 깨닫고 나면은 아, 나를 사랑해서 혈관 막히지 않고 심장 120년까지 써먹어도 잘 움직일 수 있도록 요걸 나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이구나 하고 정말 고기 안 먹고 채식할 때마다 감사가 넘칠 거예요. 그런데 어디 가서 건강 강의를 들었는데 요즘 인터넷이 그런 식이죠. 먹지 말아야 될 것, 멀어야 될, 먹어야 될 것. 왜가 없어, 왜가. 우리가 무슨 뭐 로봇입니까? 여기가 이해가 안 되면 자유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도록 만들어진 인간은 로봇이나 똑같아요. 그냥 하라고 하니까 하는데 기쁨도 없어. 그거 치사하게 몇 년 산다고 왜 그런지도 모르지만 하는 거야. 인생이 얼마나 건조해요. 그래서 이렇게 해라. 그랬을 때는 우리를 만드신 분은 언제나 왜 그렇게 하라고 하는 줄 아느냐. 너를 사랑해서 하는 거다. 그런데 이걸 모르고 신앙을 하면은 율법주의자가 됩니다. 안식일 지켜라. 무슨 유대인도 아니고.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짐스러운 거야. 안식일을 왜 지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뭐 우리가 뭐 유대인입니까? 이거 이해를 못하면은 제일 힘들게 사는 사람이에요. 지키라고 하는 이유를 다시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며칠 동안 창조하셨다? 엿새 동안 창조하시고 일곱 번째 날 뭐 하셨다? 안식하셨다. 그런데 그 중에 인간은 제일 마지막 여섯 번째 날 누구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그런데 너도 나를 닮았으니까 6일 동안 열심히 일을 하고 나처럼 일곱 번째 날 쉬어라. 왜? 내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6일 동안 창조하고 일곱 번째 날 쉰 그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네가 인정하면은 너도 6일 동안은 열심히 일을 하고 일곱 번째 날은 쉬어라. 그 의미 속에 뭐가 담겨져 있습니까? 아, 내가 누구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자이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자라고 하는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창조주를 닮게 만들었어요. 무에서 유를 만드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걸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 있는데도 내가 창조주 하나님을 닮게 만들어졌다고 하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면 그분께 기도하면서 능력 달라 기도하고 그분께서 먹으라고 하는 대로 먹고 살라고 하는 대로 살면서 도전하면 지금은 없지만 믿음으로 볼 수 있는 눈을 주셨고 하나님 요것 꼭 내가 이루기를 원합니다. 지금 아무것도 없지만 창조주의 능력으로 창조된 존재인 걸 제가 믿습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을 하나님께서 어느 날 내 눈앞에 실상으로 창조되어 나타나게 해 주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어느 날 내 눈앞에 딱 실상으로 창조되어 나타나는 한평생의 삶을 산다. 얼마나 가슴 벅찬 삶이에요. 그 엄청난 축복을 내가 왜 포기하고 살아야 됩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신앙이 될 거예요. 가장 짐스러운 율법까지도 왜 우리가 그것을 해야 되는지를 이해하면은 감사가 넘치고 그것을 통해서 다 암세포로 망가졌는데도 정상세포로 창조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보세요, 말씀을. 하라 하는 말씀만 보지 말고 다 있어. 왜 하라고 했는지를 깨달으면은 이게 복음이고 이게 막 정말 사랑이 넘쳐서 얼마나 행복한 그런 삶이 되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냥 달리면 되지 바빠 죽겠는데 무슨 준비 운동을 하느냐? 이해를 보다면 그래요. 준비 운동을 왜 해야 될까? 첫 번째, 체온의 상승에 대한 파워 증대. 막 운동을 심하게 본 운동을 하려면은 이 모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기관이 풀 가동돼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움직이는 곳에서는 열이 발생을 해요. 그러면 그 체온이 상승하기까지 갑자기 올라가면은 무리가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이 최선을 다해서 뛸 수 있는 본 운동의 체온까지 조금 여유 있게 올라갈 수 있도록 좀 기다려주자. 좀 적응시켜주자. 너무 갑자기 무리하게 하지 말고. 어디 준비운동 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까? 있어요. 두 번째는 호흡순환 기능의 적응성을 향상시켜주기 위해서. 갑자기 산을 올라가 보세요. 여기서 처음 오신 분들 금강굴 첫날 가지 마세요. 갑자기 올라가면 여기 막 심장과 허파가 터질 것처럼 통증이 밀려옵니다. 적응이 안 됐어요, 이 근육이. 처음에는 비선대 정도 갔다 와야 돼. 흔들바위 쪽을 갔다 오든지. 그렇게 일주일만 피골계곡 왔다 갔다 하면은 그것도 산이라고 얘가 좀 적응을 합니다. 심장 근육도 일주일이면 얼마나 엄청나게 발달하는지 몰라요. 자꾸 걸으세요. 처음에 못 걷는 사람을 막 그냥 여기 누가 하루에 4만 보씩 걸었다는 소리를 듣고 내가 질소냐 8만 보를 걷고 왔네. 그날 저녁 어떻게 될까요? 쭉 뻗어서 그냥 며칠 못 일어나. 그러면 안 돼요. 목표는 분명해야 되지만 내가 좀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되는 거예요. 허파가 그렇게 막 달려도 괜찮을 만큼 얘가 조금 준비할 수 있도록 조금씩 조금씩 속도를 높여주는 것, 요게 준비 운동인데 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있어. 이게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또 신경 기능의 항진을 위해서. 우리가 가만히 있을 때는 이 신경 중에서도 부교감 신경이 주로 활동을 합니다. 부교감 신경이 주로 활동을 하다가 달릴 때는 이제 교감 신경이 활동을 해야 돼요. 그러면 부교감 신경이 앞장섰다가 교감 신경이 앞으로 가려면 어떤 일이고 뭐 좀 이렇게 시간을 줘야지. 요 사람을 저 사람으로 바꿀 때도 인수인계하는 시간도 갖고 뭐 이래야만 이게 자연스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잘라. 사람 사는 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똑같아 우리 몸도. 이 신경이 부교감 신경이 주로 주관을 하다가 막 달릴 때는 교감 신경이 주가 돼야 되는데 이게 바뀌어지는데 좀 교대하는 시간을 주자. 준비운동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 신체 각 부위의 유연성을 증가시켜주기 위해서. 달리다가 이 근육이 인대가 나간 사람도 있고 가다가 또 무릎 연골이 파열되는 사람도 있고 대부분 준비운동 안 하고 달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신체 여러 부위들이 운동을 할 때는 풀 가동시켜야 되는데 얘들아 이제 운동하니까 준비 좀 하자 그러면서 스트레칭도 한번 해주고 팔도 한번 휘둘러 보고 무릎도 꿇었다 펼쳤다도 한번 해보고 발목도 한번 돌려줘 보고 이런 준비 운동이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신호를 주면은 조금 각도를 틀리게 디뎠을지라도 얘가 금세 방향을 조절해서 부러지지 않습니다. 삐지 않아요. 또 다섯 번째는 스포츠 상해 예방을 위해서. 운동하다 다치는 사람들 대부분 이 준비운동 하지 않고 뛰다가 상처를 받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이 준비운동을 좀 잘 할 필요가 있겠고 또 운동하다 진짜 죽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운동선수도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운동하다가 쇼크샤로 죽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몸을 살살 데펴줄 필요가 있다.
자, 인생살이도 비슷합니다. 인생살이도 갑자기 이 이 활동만 열심히 하려고 하면 욕심입니다. 자기 인생의 꿈은 젊어서부터 있어야 돼. 내가 어떻게 살고 싶다. 그것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 내가 준비 운동을 해주는 것처럼 준비하는 기간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준비하는 기간은 없으면서 그냥 꿈만 커. 이건 꿈쟁이입니다. 허망한 꿈으로 끝나는 거예요. 올라가지도 못하고 갑자기 어떤 뭐 우연히 올려놔도 그냥 낙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생을 위해서 준비기간, 청소년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을 보는데, 모세라고 하는 그 지도자, 60만 대군을 그 망망 사막에서 끌고 오는데 그 백성도 만만치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 60만 대군을 가나안까지 끌고 올 수 있는 그 리더십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을까? 많은 사람들은 그 모세의 마지막 그 화려한 모습만 보면서 부러워하는데 잘 읽어보세요. 모세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도자 본 활동을 하기 위해서 40년이라고 하는 긴 기간 동안 사막에서 양들을 가지고 훈련을 하면서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을 봅니다. 그게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7장 30절에서 보면 40년이 참에 광야에서 양들이 얼마나 말 안 듣는지 아시죠? 고집도 세고 주인도 막 들이받고 그 양들을 가지고 40년 동안 인내하고 부둥켜 안고 참아주고 그러면서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도록 40년 동안 준비를 합니다. 준비가 다 됐을 때 천사가 나타나서 가라. 우리도 남들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큰 꿈을 가지고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안 알아준다고 해서 서운해하지 말고. 한 교수님이 그래요. 송곳을 여기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면 언젠가는 삐져나오겠죠. 삐져나오려고 애쓰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예리하게 준비해놓기만 하면은 언젠가는 세상에서 알아줄 날이 온다는 거예요. 조급해하지 말고 더 큰 인물이 되도록 1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나 보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오히려 기대감이 있고 오히려 기쁜 마음이 있고 준비하자. 어떤 일을 맡긴다 할지라도 감당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하자. 모세는 40년을 기다렸어요. 또 신약의 최고의 지도자는 바울 아니겠습니까? 온 세상을 다 다니면서 수많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그 지도자. 그런데 사울이 갑자기 그런 지도자가 된 것 아니죠. 여기 사도행전 9장 28절에 보니까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이 바울은 유대인 중에서는 정말 엄청나게 높은 위치에 있는 지도자 아닙니까? 근데 이런 사람이 개종을 해서 예수 믿겠다고. 그럼 뭐 그냥 하루아침에 여기 대장 좀 해주세요. 그냥 오자마자 1년도 안 됐는데 막 장로 좀 해주세요. 그럴 것 같은데 오히려 핍박이 심해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런데 때려쳐하고 그냥 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자그마치 여기 11 사도행전 11장 25절에 보니까
바나나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그들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짧은 기간 동안 가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데 다소에서 사도 바울은 자그마치 10년 동안 한 사람도 찾아오는 이 없이 아무도 없는 곳에서 그저 기도하면서 어떤 일을 맡겨준다 할지라도 내가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하자 준비하는 시간을 10년을 보냈습니다. 그 축적된 것이 그냥 단시간 내 전 세계로 다 뿌려지면서 신약성경에 반절 이상을 쓴 거예요. 그 바쁜 사람이 다른 건 이해가 되는데 바쁜 사람은 글을 못 씁니다. 그런데 그 많은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사람이 어떻게 신약성경에 반절을 썼을까? 예수를 직접 눈으로 보면서 살아온 제자들도 한 권이나 썼나 말았나 그러는데 예수를 보지도 않은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반절 이상 신약성경을 썼어요. 10년이라고 하는 준비하는 기간이 없었다고 하면 설명할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조금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조금 인내하면서 그 시간을 그냥 불평하면서 보내지 말고 준비하면서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인생도 준비기간이 필요한 거예요. 한 농부가 대나무 하나를 보고서 야 이거 보통 종자가 아니네 하고 그 씨앗을 가지고 와서 자기 뒷뜰에다가 심었습니다. 열심히 물을 줬어요. 그랬더니 딱 싹이 올라오는데 벌써 싹이 달라. 굵직하게 45cm가 그 다음에 봄에 올라오는데 이 뭐 다른 대나무하고는 벌써 싹이 틀려요. 진짜 큰 대나무구나 하고 물을 계속 줬습니다. 그런데 4년을 물을 계속 주는데도 45cm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줬더니 5년째 되는 해 25m로 그냥 쫙 하늘을 뚫듯이 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많은 물을 줬는데 4년 동안 왜 45cm에서 멈춰 있었을까? 멈춰 있는 게 아니에요. 보이는 건 45cm밖에 되지 않지만 이 5년 동안 계속 보이지 않는 땅 속에서 뿌리로 자라는 시간을 가졌던 것입니다. 만약에 이 기간이 없었다고 하면 첫해 25m로 그냥 자라게만 했으면 바람 불면 넘어졌을 거 아니겠어요? 뿌리가 그만큼 자라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질병 치료도 마찬가지예요. 일주일을 하고 왜 안 나섰냐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열심히 했는데 왜 하나도 좋아진 게 없니? 안 좋아진 게 아닙니다. 밑에서 뿌리로 다지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차고 넘치면은 쫙 어느 날 하늘 높이 건강의 싹이 올라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인생이나 운동이나 준비기간이 필요하다. 또 본 운동을 이제 하기 위해서 준비한 거잖아요. 이걸 잘해야 돼. 그런데 진짜 본 운동을 할 때 순서가 중요합니다. 자, 이 본 운동을 할 때 어떤 걸 먼저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까? 자, 먼저 이 본 운동은 부하 운동을 먼저 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걸 먼저 한 다음에 트레드밀러를 올라가서 달리기를 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운동을 하는 많은 사람들의 목표는 지방을 태우고 싶어서 운동하는 거죠. 그런데 운동을 딱 시작을 하면은 탄수화물이 에너지로 태우는데 가장 손쉽기 때문에 탄수화물을 주로 태워요. 다 태우고 나면은 조금 힘들어도 뭐 계속 달리니까 어떡해. 네? 그때서 지방질을 태우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운동하고 한 20분 될 때까지는 주로 탄수화물을 씁니다. 그래서 지방을 빼기를 원하면은
10분 하다가 멈추면 별로 소용이 없으니까 한 20분 지나면서부터 드디어 탄수화물보다 지방질이 더 태워지기 시작을 하니까 그때부터 지방질 태워지니까 적어도 30분 이상 운동해야 효과가 있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30분까지 안 해도 지방이 태워질 수 있는 비결이 있는데 그게 뭘까요? 유산소 운동을 하면은 숨을 쉬면서 좀 천천히 하는 거기 때문에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지방을 포도당으로 바꿔서 에너지를 태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막 그냥 100kg를 들면은 여유가 없어요. 산소 들이마셔서 포도당을 태워가지고 에너지 만들고 이렇게 할 여유가 없어. 그냥 들어야지. 그러면 이 근육세포에 저장해놓은 글리코겐을 태워서 무거운 걸 듭니다. 이거는 무산소 운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산소 없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준비운동 한 겁니다. 아까 왜 그렇게 대답했는지는 알아요. 어떻게 처음부터 격렬한 걸 하느냐. 그런데 준비운동을 안 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건 준비운동 때 해줘야 되고 준비운동 한 다음에 이제 역기를 딱 들으면은 처음부터 뭘 주로 태워요? 숨도 안 쉬고 하니까 포도당을 태우는 게 아니라 글리코겐이나 지방을 주로 태워. 단시간 내에 이 칼로리를 많이 쓰는 거기 때문에 지방을 한 10분만 해도 다 태워버려. 그래서 이제 끝난 다음에 달리기를 하면은 이제 지방은 다 태웠고 처음에는 지방을 태우는 게 아니라 글리코겐을 태운다고 그랬죠. 글리코겐은 포도당을 저장해 놓은 거예요. 포도당을 저장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 포도당을 주로 무산소 운동으로 태워버렸기 때문에 그 부하 운동 끝난 다음에 유산소 운동을 하면은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 요 포도당 태울 건 다 태운 거예요. 유산소 운동 20분 하면서 태울 것을 5분이면 다 태워버려. 그리고 나서 유산소 운동을 하면은 이제 뭐만 본격적으로 하자마자 태우기 시작을 해요. 지방을 그냥 처음부터 태우기 시작을 하면서 아랫배가 쫙쫙 빠지는 운동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발표를 하고 그 다음에 이런 대흉근, 이런 굵은 근육을 나오게 하는 게 먼저일까? 잔근육을 나오게 하는 운동을 먼저 하는 게 좋을까? 그것도 잔근육 먼저 한다고 하는 얘기는 워밍업을 그때 하려고 해서 그래요. 굵은 근육을 먼저 해야 됩니다. 큰 근육은 무거운 걸 들 때 나와요. 무거운 걸 드는데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무게를 들어야 지금보다 큰 근육이 나옵니다. 그냥 40번을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 이건 하루 종일 해도 근육은 안 나와요. 잔근육만 나오지. 그런데 무게를 몇 배로 높여서 들었던 8개밖에 못 들어. 이건 평상시 내가 감당하던 무게가 아니야. 그러면 근육이 파열이 됩니다. 아파요. 그러면 그날 저녁에 잠을 자면서 야, 이 평생 살아봤어도 우리 주인 양반이 이렇게 무거운 걸 들어본 적이 없는데 왜 갑자기 무거운 걸 드는 거야? 다음에 또 이런 무거운 걸 들어도 내가 감당해 주려면 요걸 수리하는 김에 그냥 근육을 두 배로 늘려서 수리를 하자. 그래서 근육은 아파야만 나오고 아픈 그 순간 나오는 게 아니라 그날 저녁에 잠자는 동안에 얘가 두 배로 복구되어서 재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통이라고 하는 말이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성장을 위해서는 통증이 있어요. 그 통증이 성장을 위한 거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만 하면 아픈데 기분이 좋아. 이해가 되십니까? 네? 이야, 이 배고픈 것이 그때 독소가 태워져. 이걸 알기만 하면 디톡스 하면서도 행복해. 배가 고플수록 더 견디고 싶어. 사람은 의미에 반응하는 존재입니다. 자, 그래서 큰 근육을 먼저 운동하는 이유는 잔근육 가지고 1시간 운동을 했어. 지쳤어.
그러면 큰 근육 나오려면 더 무거운 걸 들어야 되는데 들을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근데 큰 근육을 막 지칠 때까지 했어. 그래도 그 다음 잔 근육 나오는 것은 무게 뭐 가벼운 걸로 해도 되니까 들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시간 동안 훨씬 더 똑같은 무게일지라도 더 많이 들을 수 있고 두 개를 다 나오게 할 수 있는 운동 방법은 처음에는 무거운 걸 들고 그 다음에 지쳐도 들 수 있는 가벼운 걸 들어야 된다. 어디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까? 네, 과학적으로 연구한 결과예요. 자, 인생의 활동 기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맨날 많은 사람들이 꿈은 큰데 내가 지금은 그냥 우리 식구들 밥 먹는 거 정도만 운동하고 은퇴한 다음에 내가 그때부터 일을 한다. 그런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대부분 그래. 꿈은 다 있는데 그 꿈을 위해서 은퇴할 때까지는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할 수 있게 이렇게 살고 은퇴한 다음에도 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켜보니까 다 거짓말이에요. 은퇴하면 힘도 빠지고 마음만 하고 싶지 몸이 안 따라가 그냥 끝납니다. 제가 미국에 있으면서 인생에 뭐 한 40대, 50대니까 황금기잖아요. 오라고 하는데도 서로 뭐 앞다퉈서 오라고 하는 그 기간에 종합병원 병원장으로 와라. 어디에 교수로 와라. 아주 뭐 황금기였습니다. 제가 여기 딱 한국에 미국에서 10년 만에 나올 때에 잠잘 방이 없어. 일단 10년 갔다 오니까 차 한 대 없지. 근데 딱 종합병원 병원장을 하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사택은 그냥 나올 거 아니에요? 또 차도 그냥 하나 좋은 거 나올 거 아닙니까? 유혹이 되겠죠. 그러나 무거운 걸 먼저 들으라고 했어요? 가벼운 걸 먼저 들으라고 했어요? 힘 있을 때 무거운 걸 먼저 들어야 돼요. 그냥 지금 우선 그냥 월급 나오고 편하니까 이거 하다가 내가 가진 꿈은 그래 은퇴하고 그때 하자. 말짱 꽝입니다. 그래서 전 이 법칙을 이해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전 제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1초도 망설이지 않고 죄송합니다. 그 젊었을 때 하지 않으면 나이 들어서는 못해요.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무거운 걸 먼저 하고 그게 다져지면 나중에는 뭐 어느 정도 정리되면 조금 힘 빠져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모든 일에 순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활동 기간에도 무엇을 먼저 해야 될지 삶의 우선순위를 잘 기도하면서 따져보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 보니까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한데 무엇을 먼저 하는 것이 중요한지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 게 있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위에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 제가 대학 2학년 때 7년 동안 고민을 하다가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을 했어요. 제가 중학교 졸업 맞고 하나님을 이제 듣기는 들었는데 바로 믿지 못한 이유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믿는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였는데 그때 딱 질문이 어떻게 던져지는가 하면은 예수님이 초가집에서 아주 가난하게 살으라고 인도하면 내가 따라갈 수 있을까? 이렇게 극단적인 질문을 던진 거예요. 아, 그 젊은 나이에 그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아. 그거는 못 할 것 같아. 그래서 제가 7년 동안을 무신론자로 부인하면서 살다가 대학 2학년 때 하나님이 초가집에서 살으라고 하면 그렇게 살고
대학생이지만 대학을 그만두라고 하면 그만두고 내가 인도하는 대로 한번 어디든지 한번 따라가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을 딱 하고 믿겠습니다 했더니 집에서 문제가 됐어요. 제 장남인데 그래도 어렸을 때는 왜 그렇게 봤는지는 모르지만 주변에서 쟤는 한자리 할 놈이다. 왜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더 힘들었는지 몰라요. 어? 쟤는 한자리 할 놈이다. 근데 갑자기 신앙을 한다고 그러니까 너 아버지를 선택할래? 하나님을 선택할래? 둘 중에 하나 선택할래. 하나님을 선택하려면 이제 부자지간의 의리는 끝난다. 학비도 안 대준다. 대학 2학년 때인데 학비도 안 대준다는 거예요. 그때 아버지 죄송하지만 아버지를 너무 사랑하지만 하나님을 버릴 수 없습니다. 그럼 나가요. 집을 다 나오는데 주머니에 딱 얼마가 있나 보니까 560원이 전 재산이에요. 집에서 대전까지 가는 버스비 내니까 딱 끝나요. 완전 빈털터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밥을 주시면 먹고 안 주시면 굶어야 돼. 근데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때 제일 자유로움을 느꼈어요. 560원 있을 때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560원어치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딱 떨어지니까 이제는 뭐 잠자는 것도 먹는 것도 하나님이 안 해주시면은 이제 나는 없어요. 그래서 밥 먹는 것까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어디로 가야 오늘 밥을 먹습니까? 어디로 가야 잠을 잡니까? 학교는 다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모든 걸 기도하면서 인도하는 대로 한 걸음 두 걸음 가는데 전 그때 학비를 안 대주니까 학교를 다니지 말라는 뜻인가 보다. 그러면 안 다니겠습니다. 그렇게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 한 걸음 두 걸음 인도하는 대로만 가고 하나님의 나라만 첫째로 삼고 한번 가보자. 그랬는데 한 40여 년을 따라 다녀놓고 보니까 여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면 그 위에 모든 것을 어떻게 해주신다 그랬어요? 더 해주시겠다. 전 진짜 그때 학교를 다니지 말라면 안 다니겠다고 결심을 했어요. 근데 지나놓고 보니까 대학을 8개나 다니게 해주셨어요. 우선순위가 중요합니다. 우선순위가. 또 예배를 드릴 때도 우선순위가 있는데 마태복음 5장 24절에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배 드리는 것보다 먼저 해야 될 것은 화해라는 것입니다. 먼저 마음에 담을 싼 사람 화해하고 와서 하나님과 화해하는 예배를 드려라. 이걸 거꾸로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리라. 다른 사람 잘못된 거 티끌 빼려고 하지 말고 잘못된 걸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순서가 잘못돼서 이상한 거예요, 전 세상에. 저 상대방의 눈 속에 있는 잘못된 허점 빼려고 하지 말고 뭘 먼저 빼라? 네 눈 속에 있는 잘못된 것부터 먼저 빼라. 이게 신앙인데 지금 거꾸로 하니까 이상한 신앙들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디톡스를 할 때에도 순서가 있어요. 소경된 바리새이나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안을 먼저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겉 아무리 깨끗해야 뭐해? 속이 더러운데. 이 디톡스에서 마음 디톡스가 먼저 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몸 디톡스가 따라가야 이게 진짜 치료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본 운동을 한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갑자기 멈추면 안 되지요. 내려오는 시간, 정리 운동이 필요합니다. 자, 이 정리 운동이 왜 필요한가 하면요. 첫 번째, 운동 후에 피로 회복을 촉진하여 현기증, 구역질, 실신을 예방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달리면 손, 장딴지 근육에 피가 다 모여 있겠죠. 여기서 다 에너지를 만들어내야 되니까. 그러다가 갑자기 멈춰버리면은 우리 몸의 피가 저쪽 근육세포 쪽에 다가 모여 있는데 우리 몸 피는 일정량 정해져 있는데 장딴지 팔뚝으로 다 피가 몰려갔으니까 상대적으로 심장에는 피가 적겠죠. 거기서 갑자기 멈추면 여기 피가 적어서 뇌세포로 품어줄 피가 부족해요. 그러면 현기증이라고 쓰러져 버립니다. 그래서 전속력으로 달리다가 조금씩 조금씩 속도를 줄여줘야 이것이 서서히 서서히 심장 쪽으로도 평균화되어가는 거예요. 그러고 멈춰야지 갑자기 멈추면 실신할 수도 있어요. 또 피로물질, 젖산을 제거해주는데도 이렇게 뛰었으니까 근육에 막 젖산 찌꺼기가 많이 꼈을 거 아니겠어요? 너무 빨리 달리니까 자동차도 막 빨리 달리면은 그 빨리 달려야 될 이 연소를 태우는 것이 너무 급하다 보니까 불연소되는 게 끓음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젖산이에요. 그런데 살살 달리면은 그렇게 많은 에너지를 만들 필요는 없으니까 젖산을 또 태워줄 시간이 있어서 피로가 빨리 풀려요. 근데 갑자기 멈추면 젖산이 근육에 쌓여서 근육이 딱딱하게 뭉치고 그냥 아래 하지만 장단지만 이렇게 두꺼워지게 굳어질 수도 있습니다. 또 과환기의 방지, 숨을 막 이렇게 많이 쉴 필요가 있어서 쉬다가 갑자기 멈추는데 산소는 필요가 없어. 이때 이 산소의 부작용이 올 수 있는데 이걸 막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너무 많은 산소를 살살 달리면서 어느 정도 처리해 주고서 쉬어라. 그래서 이 근육통도 예방해주는 이 정리운동이 참 중요하니까.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준비운동만 하고 끝나는 사람들이 있죠. 산책만 하고 오는 거야. 뭐 마무리 운동도 필요 없어. 이건 잘못된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본 활동도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마무리 운동까지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요 마무리 운동입니다. 인생살이에 있어서도 요 은퇴 기간이 굉장히 중요한데 내려와야 될 때 내려오지 않아서 참 정말 구차하게 사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거기서 딱 내려올 때를 알아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해가지고 정말 잘 살았는데 마지막 구기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봐요. 전도서 3장 1절 2절 보니까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은퇴할 때를 잘 알아야 됩니다. 은퇴가 그렇게 서글픈 것만은 아니에요. 그래서 현직 대통령 시절보다도 은퇴한 다음에 더 유명해진 대통령이 누가 있어요? 지미 카터. 그래서 지미 카터 현직 때는 진짜 별 볼 일 없었는데 은퇴한 다음에 얼마나 잘 살았는지 현직 때보다 더 유명해. 자서전도 나이 드는 것의 미덕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은퇴할 때가 56세인데 앞으로 살 날이 40년은 더 살 것 같아요. 아니 자기 산 만큼은 더 살아야 되는데 은퇴로 인생이 끝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은퇴한 다음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돼요. 나이 드는 것에 믿어. 절대로 절대로 은퇴한 삶이 시간 때우기식이 아니고 오히려 전성기 때보다 더 의미 있는 시간들로 인생을 채울 수 있다고 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잠언 16장 31절에 백발은 영화의 면류가 아니라 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나이 들어서 머리가 하얀해지는 것은 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인생의 면류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은퇴 기간을 좀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이라고 하는 책 보신 분 있어요? 네, 많은 분이 보셨을 거예요. 모리라고 하는 이 기자가 이 자기 대학의 스승님을 찾아갑니다. 그랬더니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매주 화요일 날마다 찾아가서
그 스승님과 대화를 나누는데 이 스승님이 보통 분이 아닌 거예요. 그것을 책으로 써냈는데 정말 눈물 날 정도의 인생의 뭔가를 기록해놓은 책인 거예요. 하루는 이 제자가 선생님에게 물어봅니다. 선생님, 이제 이분은 발가락부터 점점점 몸이 굳어가는 질병이에요. 심장이 굳으면 죽는 겁니다. 언제 죽는지 예측이 돼요. 그런데 이제 죽기 며칠 전이라서 숨도 쉬기 어렵고 가르침 받기도 어려운 때인데 저 창문 너머에 젊은 청년들이 막 뛰어노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저렇게 힘차게 뛰어노는 청년들이 부럽지요? 그랬더니 아니, 그런 거예요. 정말 솔직하신 분인데 요건 거짓말같이 느껴져서 아니, 지금 이렇게 누워서 가르침도 뱉을 수 없는 선생님이 저렇게 활발하게 뛰어노는 저 젊은이들이 안 부럽다는 말입니까? 내가 왜 부러워해야 되는데? 내 인생 속에는 나도 저런 젊은이의 인생이 이미 있어. 다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죽기 며칠 전에만 느낄 수 있는 이 죽음 직전의 인생도 나에게 있는데 내가 왜 쟤들을 부러워해야 돼? 지금 내 인생을 나는 즐기기에도 정신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플 때 건강한 사람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아니, 누구는 건강한 시절 없었습니까? 아파서 잠못잘때이 인생을 너희들이 알아? 그때만 느낄 수 있는 인생을 즐기기에도 바쁜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순간순간 최선을 다해서 살면은 인생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은퇴한 이후에도 몸이 아팠을 때도 정말 그 순간 이 말기 암 상태에서 나만큼 하루하루를 가장 보람있게, 가장 행복하게, 가장 의미있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인생은 어차피 한 번은 잠드는 것인데 매 순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면 아름다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인생의 준비기간, 전성기, 은퇴기간을 순간순간 아름답게 사시다가 주어진 인생 정말 멋지게, 정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